지금 제 차에 보면 이게 인산철 배터리고 이게 인버터, 이게 제가 말한 파워크래프트에서 나온 양방향 충전기인데 여기 적혀있죠. 순방향 충전 시 29.2V로 40A씩을 충전시키고 역방향 충전 시 28.4V로 30A를 충전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동을 걸었을 때는 납산 배터리에서 인산철로 40A씩, 시동을 껐을 때는 역으로 인산철에서 납산 배터리로 30A씩을 보내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파워크래프트에서 나온 양방향 충전기인데 CCCV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양쪽에다가 전기를 보내는 거는 현재 국내에는 이거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하루종일 이걸 사용했는데 여기 열이 받거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양방향 충전기로 인해서 여기 차량의 본 배터리에, 납산 배터리에 전압이 떨어질 일이 없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엄청 오래 쓴다고 합니다. 시동 걸기 전에 전압 한번 볼까요? 24.8. 인산철 전압은 195A. 200A 짜리니까 한 5A 정도 달았네요. 요즘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이런 전기장치를 잘 안 끕니다. 인산철이 있어서. 냉장고도 아예 안 끄고 냉장고는 풀로 돌립니다. 그냥 계속 주말에도. 인산철이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지금 시동 거니까 이렇게 40A씩 충전을 시켜주고 있죠. 금방 충전됩니다 이게. 자, 출발 출발. 오늘은 집에서 자고 가려고 했는데 새벽에 비가 엄청 많이 온대서 그냥 올라갑니다. 이럴 때는 그냥 일찍 올라가서 빗소리 들으면서 차에서 자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또 새벽에 일어나서 졸린 상태로 빗길 운전하다 보면 또 위험하니까 그냥 일찍 나왔습니다 집에서. 지금이 21시 30분이네요 오늘은 광주로 가야 되니까 광주는 뭐 한 3시간 반만 갑니다. 1시 되면 도착하겠네. 정확하게 새벽 1시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큰 차에서 어떻게 자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스카니아는 잠자리가 엄청 편합니다. 차가 넓어가지고 일단은 커튼을 쭉 치고 이쪽도 요 뒤에까지. 요새는 해가 빨리 뜨기 때문에 커튼을 딱 치고 자야 됩니다. 이렇게 커튼을 쳐놓으면 해가 떠도, 요즘에 한 5시만 되면 해가 뜨잖아요. 해가 떠도 아침에 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잠이 깨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좀 잠그고 의자를 앞으로 딱 당기고 이쪽도 의자를 당기고. 그 다음에 스카니아는 이 침대를 더 넓게 해서 잘 수가 있어요. 요걸 딱 제끼고 쫙 이렇게 하면 평소 때는 한 요정도까지인데 이 정도가 지금 더 넓어졌어요. 이 침대 조금 넓어진 게 잘 때 진짜 이 편안함이 달라요. 좀 더 넓은 데서 잔다는 게. 저는 잘 때 무조건 침대 이거 넓혀서 잡니다. 훨씬 이게 넓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옷을 좀 벗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시동 에어컨. 에어컨을 딱 틀어주고 그러면 지금 이 마이너스 뭐 15A 이렇게 뜨죠. 제 차에는 이 인산철 배터리 양방향 충전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정 에어컨을 써도 됩니다. 이 인산철 배터리에서 납산 배터리로 전기를 계속 보내주기 때문에 이 순정 에어컨을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이 에어컨을 자기 전에 틀고 자서 내일 아침에 이 전압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거는 200A 짜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모기향 피고 자야 됩니다. 지금 벌써 다리에 모기 한 방 물렸어요. 요즘에는 모기가 많아가지고 이 모기향을 꼭 피우고 자야 됩니다. 잠깐 창문 내려도 모기가 들어오고 차에 잠깐 내린다고 문 열었다 닫아도 모기가 들어오고 이 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잠을 설치면 안 되니까. 모기향 딱 오케이 됐어. 우리 여름철에 이거 진짜 적극 추천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브라이트홈 훈증기라고 치시면 돼요. 브라이트홈 치시면 나옵니다. 이거 작고 열도 많이 안 나고 효과는 좋고 희한합니다 이게. 이거는 제가 우리 선배님들도 구매하기 편하시라고 설명이랑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하나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취침 준비 끝났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제, 모기향 있제,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게 커튼 싹 다 쳤제, 요 뒤에도 빛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리고 위에 여기 썬루프도 닫고 빛이 들어올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딱 내가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알람만 딱 맞춰 놓고 바로 자면 됩니다. 일단은 피곤하니까 빨리 자고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 또 비가 잘 내리네.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면 이거는 뭐 우중 캠핑이 따로 없습니다. 에어컨 빵빵하지. 약간 빗소리 들으면 잠 좀 잘 오는 거 아시죠? 자, 아침입니다. 밤새도록 비가 엄청 왔어요. 와. 와. 와, 비가 엄청 오는구나 진짜. 어제 이렇게 밤새도록 무시동 에어컨을 틀고 잤습니다. 온도 20도 맞춰가지고 새벽에는 좀 추워서 이불을 꽁꽁 덮고 잤습니다. 와. 자, 인산철 배터리 밤새도록 켜도 73%에 144A가 남았죠. 지금도 마이너스 9.3A씩 계속 깎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 차에는 인산철에서 납산으로 보내는 양방향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시동 에어컨도 쓸 수가 있는 건데 밤새도록 이렇게 돌려도 200에서 144면은 한 뭐 56A 달았네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틀어도 뭐 한 4분의 1 정도 쓴 거죠. 인산철은 진짜 써보면 신세계입니다. 이게 모기향도 끄고 헤드 잘 달았나 볼까요? 이 브라이트홈 훈증기는 패드가 이렇게 골고루 잘 달아요. 이건 제가 뭐 차에도 쓰고 있지만 집에도 우리 뭐 애들 잘 때도 쓰고 있는데 좋아요. 이거 저는 이 냄새가 좋아요. 약간 그 베이비 향 같은 이런 냄새. 예전에는 이런 드라이기 같은 거 쓰려면 무조건 시동 걸고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드라이기가 진짜 전기를 많이 먹긴 많이 먹네요. 마이너스 57A, 제가 써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51%에 102A 남았죠. 지금도 계속 마이너스 14A씩 먹고 있고 이게 제가 지금 인산철을 쓰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한 겁니다. 200A 중에 거의 100A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어제 오후 6시부터 시동을 끄고 에어컨을 틀었으니까 6시 지금 보자 지금 9시니까 6시 12시 한 15시간 동안을 시동 끄고 무시동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그래도 한 100A 지금 남았죠. 예전에는 무시동 에어컨 틀어놓으면은 밤에 혹시나 방전되고 이럴까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